키스는 잘 뺐는데 두 번째 키스도 네 맞았고요. 키스의 위협을 뚫고 옆돌리기 성공했습니다. 마민캄 선수는 7세트의 2라운드에 처음으로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NH 노열카드는 7세트에서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공 하나 왔어요. 리지 하나 왔거든요. 아, 자, 들어갔습니다. 뱅크샷. 자, 이렇게 공이 왔을 때 미스를 안 하고 잘 치면 됩니다. 당구 경기가 원래 또 그렇잖아요. 일목적구, 이목적구가 어떻게 섰냐에 따라서 득점력이 확 달라지는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때 잘 치면 네. 됩니다. 오태준 선수는 뱅크샷 기회를 잘 살렸군요. 네, 그리고 다음 배치도 괜찮게 섰어요. 뒤돌리기 5 쿠션. 네, 잘 처리했고 포지션도 잘 만들었습니다. 오태준 선수가 자, 한번 기회 잘 잡았고 연속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배치도 옆돌리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기울기가 살짝 있기 때문에 약간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살짝 끌어서 자, 마지막 회전. 조금 짧은가요? 네.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잘 쳤습니다. 예. 야, 이영훈 선수 갑자기 좋아졌어요. 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자, 이 그러니까요. 예. 상황에서 SY를 잡아주는 건참 잔인하네요. 지금 뭐 SY는 크라운에테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영훈 선수 아주 좋아하는 모습이고요. 네. SY의 우승이냐, 아니면 NH 농협카드의 1라운드, 2라운드 연속 우승이냐? 자, 뒤돌려치기. 오태준. 일목적구 컨트롤도 해줘야 되고요. 자, 키스 빼줬고요. 득점 성공! 아, 좋습니다. 5득점째. 이영훈 선수 속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까지 마시면서. 네. 자, 이길 수 있다! 라는 표정의 이영훈 선수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득점을 이어가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자, 앞돌리기. 사이 공간만 아니면 네, 되는데요. 간결하게 끌어치면서 좋아요. 일단 마민캄 득점 성공입니다. 다음 배치도 뭐 빗개치기를 길게 사용을 할지 아니면 뭐 살짝 끌어서 옆돌리기를 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대회전을 짧게 치네요. 돌아와서 자, 방향 잘 공이 만들어 갑니다. 네, 들어가네요. 네. 좋아요. 대회전 성공. 마민캄. 아, 또 이렇게 대각선 캠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옆돌리기는 거의 힘들었네요. 그래서 뒤돌리기로 대회전 성공. 아, 다음 배치 또 어려워요. 자, 앞돌리기 형태의 대회전을 아주 길게 갈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배치가 각도가 나오기 어렵고요. 단단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 형태를 보낼 것 같은데요. 종단 샷으로요. 마민캄 타임아웃. 아니면 짧은 각도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 자세에서. 파란 볼을 치기에도 너무 잎사각 자체가 조금 억각으로 형태가 배치가 돼 있어서 굉장히 강한 임팩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짧은 각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꺾여줘야 되죠. 힘이 빠지면서 좁혀갑니다. 좋습니다. 네, 꺾여졌어요. 득점으로 갑니다. 아, 멋진 득점. 맞았어. 얼굴 맞았어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플레이를 할때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사구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톡 하면서 공을 꺾어놨단 말이죠. 네. 이렇게 베트남 선수들, 특히 마민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쿠션이라는 그런 경기의 룰이 기반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공의 원리적인 부분을 이해를 잘해서 분리각을 쉽게 형성하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좁혀갑니다. 대회전. 이번엔 길게 가겠죠. 이것도 넉넉하게 보내놓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가면 점점 짧아질 수 있어요. 득점이 되는군요. 자, 그리고 다음 배치.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옆돌리기로 갑니다. 마미캄. 회전이 없어져야 하는데 되려. 들어갔어요. 네. 역전에 성공하는 마미캄. 오, 이렇게 되니까 이거 NH 농협 카드. 네. 우승에 근접해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NH 농협 카드 선수들은 서 있는 포즈조차 다 똑같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란 의미죠. 맞아요. 6대 5로 한 점 앞서가고 있는 마미캄. 자, 끌어서 갑니다. 끌어치기. 자, 힘이 속도가 끝까지 남았나요? 야, 갑니다만 힘은 가능했는데 각도가 조금 불편해요. 네, 멈춰섭니다. 양쪽 팀 선수가 멋진 공을 한 번씩 보여줬습니다. 하단 주고 자, 끌어와서 돌려놨는데요. 힘이 부족합니다. 자, 뒤돌려치기를 뒤쪽 공간으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하죠. 오, 네, 득점 좋아요. 좋습니다. 오른손으로 쳤는데도 아주 깔끔하게 득점했습니다. 이거 말하지 않으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오른손 선수인지 왼손 선수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스트로크 좋은 거죠. 네, 자세도 네. 너무 좋고요. 오른손으로 얼마큼 칠까요, 당구를? 한 27점 정도 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더 잘 칠 것 같은데요. 아주 부드럽게 오른손으로 득점 성공하면서 6대6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뱅크샷 노립니다. 자, 생각보다는 길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테이블 컨디션이 조금 짧아졌기 때문에 자, 길게 노란 공 걸쳐서 들어갔어요. 뱅크샷. 야, 이 뱅크샷이 참 오래간만에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뱅크샷이 나오면서 8대6. 자, 정말 자신감 넘칩니다. 오태준 선수의 멋진 뱅크샷. 좋아요. 시원하게 들어갔죠. 자, 근데 그 다음 배치가 조금은 비껴치기 조절을 좀 잘해줘야 되는 배치입니다. 자, 크라운의 테로서는 뭐 1라운드 때 그 패배를 좀 서력하기 위한 마지막 7세트인데요. 자, 회전 조절을 잘해줘야 되고요. 파고 들어갑니다. 자, 각도 좋습니다. 좋아요. 끝합니다. 9점. 다음 배치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슬렁이는 SI 팀들입니다. 조금 안 좋아요, 다음 배치가. 애매하게 섰습니다. 네. 그래도 뭐 충분히 각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마민캄의 표정이 또 달라졌군요. 이것도 마민캄 선수에게 또 개인 기록도 또 큰 거다 보니까 제 에버리지 자체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착착 할 만합니다. 네. 2점 남아있는 오태준. 자, 이거 득점만 되면 포지션이 정말 좋게 쓸 수 있습니다. 직접 성공! 좋아요. 10점 올라갑니다. 자, 오히려 살살 치는 힘배합보다는 좀 자신 있는 속도를 네. 구사를 했어요. 매치 포인트의 크라운 헤트입니다. 자, 오태준의 이번 공격에 따라서 네. 이게 자, 산체스 선수 마음 급하네요. 벌떡 일어납니다. 네. 자, 조재호도 김재근 두 주장에 오늘 신경전도 아주 볼만했었는데요. 자, 배치는 좋은데 다시 한번 오른손입니다. 자, 오른손 오태준에 출발했습니다. 자, 자 들어가냐?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오태준이 7세트 정리하면서 크라운 헤테 라운이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SY의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아, 이렇게 드라마가 써지나요? SY의 우승이 2라운드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하하. 야, 또 이런 극적 우승이 있을까요? 진짜 이런 상황도 나오네요. 크라우레테가 SY에게 우승의 선물을 안겨줍니다. 오태준 선수는 앞으로 자, SY의 예, 큰 예, 뭔가 은혜를 줬군요. 네, 진짜 은혜를 줬습니다. 네. 네. 우승하게 되는 SY 바자르입니다. 33점이 되면서 A팀의 오태준의 오른손 마무리. 오태준 선수 오른손도 정말 잘 치네요. 그러네요. 만세를 부르는 오태준. 멋진 경기 잘 봤습니다. 자, 오태준 선수의 이 공이 크라운에테에게는 승리를, 그리고 SY에게는 우승의 선물을 안겨주게 됐습니다. 아마 SY 선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오태준 내 덕이야 하는 예, 오태준 선수고요. 아, 그리고 뭐 어쨌거나 SY는 첫 우승을 이제 달성하게 됐습니다. 2라운드 우승은 SY 바자르입니다.